Happy Family, Carrie! 라라라라라. 역시 좁은 연못보단 넓은 바다가 좋구나. 수영 안 해? 나 수영 못 해. 넌 인어공주잖아. 노력을 좀 해봐. 아이, 이번 동화 미션이 헤엄치기야? 그건 아니지만. 그럼 뭐 급한 것도 아니네. 난 바다 구경이나 해야겠다. 아이 좋아. 아 힘들어 힘들어. 아, 그러게 수영 연습 좀 하자니까. 아 못해 수영 못한다고. 다리 다리가 필요해. 그럼 무냐마니한테 가서 말해봐. 좋았어. 그럼 이번에야말로 다리를 얻은 다음에 바다 밖으로 당당히 나가서 진짜 제대로 된 왕자님을 찾는 거야. 지난번 신데렐라 때 그 왕자님은 어우 예의도 없고 자상하지도 않고 키도 작고.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. 알았어. 가볼까? 안녕하세요. 혹시 문어 마녀님? 너 귀여웠니? 아, 제가 인어인데 수영을 못해서요. 그래, 너도 날 찾아온 걸 보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욕망이 있나 보구나. 난 보여, 네 마음에 검은 욕망들이. 그래서 말인데, 저한테 혹시 사람의 다리를 주실 수 있나요? 그래?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건데? 젊고 아름다운 목소리? 하루 종일 기어다니는 것보단 말을 못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좋아, 그럼 계약해. 하지만 이 계약은 절대 취소할 수 없으니까 후회하지 말도록. 아니, 안 해요. 근데 목소리 어떻게 들려요? 지금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봐. 가슴을 적시는 환상의 멜로디. 친구들도 다 저한테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요. 그 친구들이랑은 당장 절교해. 그리고 이 계약은 파기야. 그럼 저 왕자님 어떻게 만나요? 아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면서요. 물어내요 물어내. 책임져 책임져. 이제 어? 알아서 만나. 아니 그런 게 어딨어. 내 목소리 가져가고 다리 내놔라고. 다리 내놔 어디? 내놔 다리 내놔 다리 내놔 다리 내놔 다리 내놔. 알았어. 그럼 너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. 며칠 뒤에 태평양 가요제가 열릴 거야. 거기서 이 목소리로 1등을 해. 그럼 네 목소리를 가져가고 다리를 줄게. 좋아요. 약속 지켜요. 알겠죠? 알겠어. 자 그러면 빨리 가서 연습해야지. 빨리 가서. 기어가다가 가요제 다 끝나겠네. 아 웃지만 말고 마법으로 날 가수로 만들어봐. 어? 내가 늘 말하잖아. 미션을 해결하는 길은 험난하지만 그 교훈은 달콤하리라. 됐다 됐어. 가슴을 적시는 환상의 멜로디. 어 그만 그만. 진짜 못 들어주겠네. 너에게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. 선생님?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이야. 절 찾아온 학생 중에 제일 최악이에요. 그 정도인가요? 가슴을 적시는 그만, 환상의 멜로디. 그만! 태평양 가요제까지 남은 건 단 일주일. 혹독한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. 필요요.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얼른 먹으세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할 수 있어요. 어우, 잘하고 있어요. 하나, 둘. 어우, 못해, 못해, 못해.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한 번 더, 한 번 더 힘주면서. 할 수 있어요. 빨리, 빨리. 하나, 일어나요. 둘, 셋. 어우, 못해요, 못해. 할 수 있어요. 이 여왕이 깨질 만큼. 아, 아니에요.
갑자기 뭐 하세요? 선생님이 어릴 땐 남들보다 지느러미가 너무 작아서 부모님께서도 태평양 바다를 헤엄치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. 진짜요? 하지만 지금은 지느러미가 이렇게나 크고 아름다운데요? 맞아요.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한 결과 태평양 수영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고 이렇게 예쁜 지느러미를 얻을 수 있었죠.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.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잘한다, 잘한다. 오, 21. 다시 한 번 더. 22. 아우, 못해요, 못해. 왕자님 보러 안 갈 거예요? 왕자님! 그렇지, 22. 좋아요. 와, 23. 왕자님, 23. 할 수 있어요. 그럼요. 아. 하나. 와. 502. 백만 스물 하나. 와. 백만 스물 둘. 좋아요. 백만 스물 셋. 일주일간의 지옥 훈련 정말 잘 따라와 줬어요.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. 참가번호 24번 인어공주. 가슴에 적시는 환상의 멜로디 눈부신 선율이 아름다워 때로는 너무 감동적인 나만의 멜로디 뭐든지 말해요 제법인데 세상 어떤 음악도 다 만들 수 있죠. 바다를 울린 정상의 목소리 명예 1등은 인어공주. 이 상은 선생님 덕분이에요. 오, 브라보. 마녀님. 1등을 한 네가 대단한 건지 이런 음치를 훌륭한 가수로 만들어낸 선생님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축하해. 약속대로 다리를 줄게. 짠. 이제 안 기어다녀도 되겠네. 살 것 같아. 아 맞다. 선생님 죄송한데 이제 이 목소린 마녀의 거예요. 네? 계약이니까. 하지만 네 목소리는 가져가지 않을게. 정말요? 응. 나도 널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. 노력하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은 없다. 이런 소중한 교훈을 목소리 대신 얻었다고 치지. 마녀님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 이 두 다리로 이 바다를 당당하게 걸어나가세요.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. 두 분 잊지 않을게요. 안녕. 잘 가요. 다음 동화까지는 안 기어가도 돼서 다행이네. 그러니까 다리가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거였어. 저 곧 도착이야. 다음 동화까지 누가 먼저 가나? 준비 시작. 아, 치사해! 같이 가!